자, 그러면 한솔재 이제 대안주를 함께 찾아볼까요? 자, 일단은 뭐 역시 친환경 포장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친환경 포장지에 연결되어서 괴를 같이 하는 신대양재질을 살펴보자라고 한 분은 의견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이 한솔 케미칼과의 시너지를 생각했을 때 테이펙스가 또 좋은 대안주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과연 신대양재질과 테이펙스, 한솔재질의 대안주로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부터 좀 볼까요? 역시 뭐 제지 업체이다 보니까 골판지 쪽으로 시선을 돌리신 건가요? 네, 예전부터 친환경이죠. 그쵸? 친환경의 강자. 네, 골판지. 그렇죠. 골판지. 네,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쪽 동향들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네, 10만 원까지 갔나요, 신대양지가? 네, 놀라셨죠? 네. 네. 그런데 그렇게 간 이유가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스프레드라고 그러죠. 앞서 네. 잠깐 언급드렸지만은 이런 어떤 폐지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 올라가는 추세만큼 공급과 수요가 타이트한 상황이 돼 있다 보니까 가격을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죠. 네. 그런 쪽에서 앞으로 실적 구조와 관련된 부분들은 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강점이 골판지 원지부터 상자까지 다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종속회사와 같이 움직이는 흐름들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상장한 회사도 뭐 대형 포장, 대양재지 이런 쪽도 같이 이어지는데 지난 대양재지가 한번 화제가 났었죠. 작년에 화제가 나다 보니까 이 원지 만드는 쪽이 부족하다라는 쪽에서 수급이 타이트하고 그런 쪽에서 폐지 가격들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모두 다 가격 상승 요인으로 나오다 보니까 골판지 가격을 인상하면서 나오는 실적보다는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수요도 늘어납니다. 이번 작년에 나왔던 법안, 특히 농산물 쪽에서도 골판지 사용이 거의 의무화된다라는 쪽으로 포장에 대한 또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게다가 또 친환경 트렌드가 계속 수요가 늘어나면서 나오는 변화 생각했을 때는 골판지의 수요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흐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가장 좋았던 실적이 2018년도 이 스프레드가 벌어졌을 때 실적입니다. 그쵸. 그때를 거의 올해 육박하거나 넘어갈 걸로 보여지게 되면 지금 현재 12개월 선행 PR이 5배, PBR 0.7배 수준이면 아직도 목마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추가적인 추세 흐름들 더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신대양 재질을 김민수 대표님은 대안주로 좀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쨌든 재지 업체 쪽에서 친환경에 더 부각받을 수 있는 신대양재지, 여기에다가 뭐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비슷한 궤를 같이 하네요. 신대양재지, 과연 2018년에 전고점이었던 10만 7,500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을 보고 한번 여러분들도 관심 종목에서 넣어두시고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대양재지 첫 번째 대안주를 확인해봤고 자 이번에는 정태근 네. 팀장님의 대안주도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이죠? 네. 그래서 저는 재지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2차전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요즘 트렌드. 네. 그래서 그 그룹사 내에서 2차전지 하는 회사를 좀 주목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테펙스도 한솔 케미칼이 인수를 하게 되면서 자회사로 이제 편입이 됐는데 일단은 한솔 케미칼이 2차전지 바인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더 실리콘 그 응극체 응극 바인더를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데 실리콘 응극제 시장까지 진출을 하면서 85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제 그러면 2차전지 사업을 진출하게 되고 그리고 강화를 하게 되면서 한솔재지가 부각이 된 것처럼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2차전지 사업을 하는 테이펙스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테이펙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용 테이프 특수 소재를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현재 생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원통형이나 이제 각형 파워층 배터리 모두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국내 배터리 업체는 모두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그 서학개미분들 좋아하시는 테슬라에도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2차전지 사업을 강화하게 되면은 테이펙스와 한솔케미칼이 조금 더 시너지 측면에서는 더 높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그 2차전지 응극제, 실리콘 응극제 현재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 예전에 그 김수 대표님 말씀하신 대주전자재료가 삼성 SDI와 실리콘 응극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네. 한솔 케미칼이 지금 진출을 하게 되면서 삼성 SDI 쪽으로 뭐 2022년부터 뭐 사업을 진행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험 성적서 같은 경우는 그 MK전자라든지 동진 세미캠 쪽으로 현재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정이라기보다는 가능성 측면에서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조금 어쨌든 테이펙스가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과도 전체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그 실크 음극재 지금 삼성 SDI 납품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양극재 바인더 같은 경우에는 전량 일본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이 음극재 바인더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한솔 케미칼이 유일하게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극 바인더가 지금 이제 SK 이노베이션과 삼성 SDI 쪽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했을 때 삼성 SDI 쪽으로 납품하지 않을까 뭐 그런 연결을 좀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뭐 연결이 된다면 어찌 보면은 한솔도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은 범 삼성가라고 좀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것 같고요. 뭐 그쪽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SK 이노베이션도 있고 LG화학도 있고 어쨌든 테슬라 쪽도 있기 때문에 방향은 많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펙스가 8월 달에 또 증설을 마무리하게 되면 매출이 한 800 정도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기대감뿐만 아니라 어떤 실적과도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솔 그룹 내에서 일단 테펙스에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은 이 한솔 케미칼, 한솔 그룹 내 한솔 케미칼이 2차 전지에 관련된 사업들을 펼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어쨌든 연관될 수 있는 게 한솔 제지보다는 테이펙스가 훨씬 더 한솔 케미칼과 더 시너지를 내고 뭔가 사업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테이펙스를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서로 이 종목들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뭐 의견 있으세요? 네, 테이펙스는 한 2주 전에 했죠. 네, 예, 힘을 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장님. 네. 아, 예, 이렇게 네. 또 네. 받아 드시네요. 좋은 종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테이펙스 한번 우리 저희가 다루긴 했는데 네. 어쨌든 뭐 다시 보자는 취지에서 또 나왔으면 좋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을 제시해 주셔야 네. 되겠죠.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이 신대양 제재 2018년에 가격 넘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 꾸준히 또 단기 이동평균선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추세에 대한 흐름은 실적과 같이 괴를 한다라고 봤을 때 여전히 관심이 높고요. 한 단기 추세 쪽으로 들어간 98,000원 정도까지 들어오게 되면 비중 늘리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다시 적어도 지금 나오고 있는 저평가를 해소한다라고 했을 때 한 20%는 더 올라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한 12만 5천원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9만 3천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12만 5천원까지 목표가를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은 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2018년에 실적이 한참 좋을 때 이 주가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자, 이번엔 테이펙스입니다. 테이펙스도 네. 뭐, 이 테이펙스는 뭐 기간이 짧지만, 4월 정도에 역시 고점을 기록을 했다가, 거기까지 네. 지금 다시 재도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정거점 돌파가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신고가 패턴으로서 일단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목표가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뭐 전일 종가 이하 6만 2천 원 이하에서 한번 보시면 될, 매수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목표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6만 9천 원, 손절가 같은 경우는 5만 9천 원 설정해서 대응 하시게 된다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솔 제지의 대안주로 테이펙스와 신대양 제지를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대양 제지 테이펙스였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하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이득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 했는데요.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